후배들은 되게 걱정하잖아요. 와, 게임도 못하겠구나. 어떤 것도 먹어야 되지 말아야겠구나.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신문기사가 하나 났어요. 지나친 게임, 앞머리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서 좀 너무 걱정하실까봐. 사실 이런 기사들 나오면 우리 탈모인들은 되게 걱정하잖아요. 와, 게임도 못하겠구나. 뭐 어떤 것도 먹어야 되지 말아야겠구나. 뭐 이런. 근데 이런 기사들이 사실 너무 많이 나요. 사실은 병원에서 약간 홍보하는 것도 있고, 뭐 기자님들이 좀 약간 이슈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저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 편인데, 요거는 조금 비약이 좀 심한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 게임과 탈모의 연관성은 머리에서 찾을 수 있다. 게임을 하면 뇌의 전두부가 평소보다 활성화된다. 전두부는 분석과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며, 게임을 많이 하면 전두부 활성이 과도해지면서 이 부분에 많은 열이 발생 한다. 결과적으로 평소보다 과도한 열이 앞머리로 몰리면서 앞머리 모발에 모근 주변으로 열이 몰리는 가운데 모근 주변의 비정상적인 열로 인해 모공이 넓어지고 모발의 생장 주기가 단축되면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 머리를 식히고 휴식하기 위해 했던 게임이 오히려 머리를 더 뜨겁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을 많이 하면 탈모가 생긴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프로게이머분들 다 탈모여야죠. 뭐 임요환, 홍진동님 뭐 이런 분들 다 탈모여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컬럼 쓰신 한의사 선생님이나 그 게재해 주신 기자님한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비약이 심해서 이런 기사 컬럼은 별로 그 우리 탈모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이면 사실 다 연결되거든요. 뭐 매운탕 먹어도 땀 많이 나잖아요. 막 뜨겁고. 그럼 매운탕 먹으면 탈모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운동 많이 해도 막 머리에 열 오르잖아요. 그럼 운동 많이 해도 탈모 생기고요. 공부해도 열 오르잖아요. 공부 많이 하면 또 탈모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파생이 되거든요. 물론 실험적인 어떤 연구 논문 같은 게 제일 좋고요. 최소한 어떤 통계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에서 이런 탈모가 일어나는 일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논문은 써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별로 좋지 않은 얘기였는데 객관적이고 좀 의미 있는 정보로 우리 탈모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언론 기사 내용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